예? 댄스 신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많이 신나 있네. 자, 은재, 은재 한번 가야지. 은재 한번 가야지. 은재 한번 가야지. 엽상아, 네요. 너도 오랜만에 가면 해. 이런 거 빨리 좀 가야지. 야, 저 이런 거 한 번에 해본 적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야, 자세가 왜 그래?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몰라가지고. 아, 그래? 어, 예전에 그 명절에 말 한마디 잘 안 하던 친척 삼촌이 흥을 놓으셔가지고. 갑자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알겠습니다. 네. 자, 마케팅 성공신화 아이디어가 미친 대박 식당입니다. 아이디어가 네. 미친 식당이에요. 아이디어가. 어? 레트로의 끝은 어디인가? 때 묻은 아이디어로 MG마저 열광시키고 월 매출 1억 고깃지. 요즘 감성이 레트로니까 또. 코로나 시즌국에 1억 쉽지 않아요. 근데 레트로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레트로.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자꾸 나는 이런 거에 요즘 자꾸 이렇게 좀 마음에 걸리네, 이게. 그 뭐 1억, 뭐 2억, 뭐 이런. 아, 그거 너무 그 숫자에. 숫자 나오면. 뭐 이런. 아, 그거 너무 그 숫자에. 숫자 나오면. 레트로. 레트로가 오. 전문 아닙니까? 아. 너희들이 뭘 알아, 레트로를. 아. 나는 경험했거든. 진짜 얘기하지만 우리 나라는 닐리리 만보를 아는. 레전드였어, 레전드. 닐리리 만보. 닐리리 만보. 아, 이거 삼촌 골반 좋은데, 지금. 아이씨가, 아이씨. 삼촌 골반 좋은데, 지금. 어? 자, 두 번째. 각국 라면을 내 취향대로 꾸려준다. 와, 재석이 형 또. 야, 재석이 형 날이네, 오늘. 이거 일단은 내 취향과 동민이도 라면 무지하게 좋아. 동민이도 라면 좋아. 제가 이런 라면집을 차리려고 했어, 원래 옛날에. 어, 진짜. 아. 근데 뭔가, 예, 왜 못 만드셨어요? 어? 왜 못 만드셨어요? 다른 거 했어. 미주야. 에? 종민이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어? 그러니까, 아니, 나도 여기서 놀랬어. 많이 화난 거야. 야, 우리 형 오랜만에 얘기했다. 미주는 거의 확신해요. 종민 오빠 날 좋아한다. 오빠 나 좋아해. 어, 저 오빠 나 좋아한다. 아, 연락 좀 해요. 어, 연락. 귀여워. 자, 다음이요. 고기처럼 그램으로 판매하는 케이크. 어? 에? 어? 먹고 싶은 양만큼 판다는 거 아니야? 아, 그만큼 맛있어? 케이크 뭐 조각 케이크도 있고 하는데 그램으로 판매를 한다고요? 근데 한 판 다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죠. 한 조각은 또 배가 안 차고 내가 원하는 그램만큼 준다? 괜찮은데요? 아니 근데 이게 그램으로 판매하는 건 나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아, 저는 3번이 가장 것 같아요. 3번. 왜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짜를 본인이 생각하고 나서 찍은 거죠? 찍고 나서 가짜인 이유를 만들면 안 돼요. 아니, 예. 왜 그램 수를 내가 몇 그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저울이 있잖아, 저울이. 언제 재가지고 먹냐고. 고기도 재서 먹잖아요, 고기도 재서 먹잖아요. 어? 그렇지. 야, 잘 모르겠어요, 다시. 잘 모르겠어요? 가서 확실히 좀 봐야 알 것 같아. 일단은 팀을 한번 나눠볼게요. 아, 오늘 팀이에요, 오늘은? 좋아요. 그럼 우리 그 엽상이하고 우리 종민이가 한번 나눠볼까요? 아, 좋아요. 가위바위보! 자, 누구요? 제스. 컴온! 자, 그러면 종민이. 종민이 형이요. 자, 종민이. 바이바이보 해서 또 데려가면 되잖아. 아니, 한 명. 한 명 데려가요? 한 명 또 데려가요. 데려가지 말라는 거야, 뭐내 이거. 자, 이미지. 야, 싱겁다, 싱겁다. 자, 이미지. 좋아해. 이 오빠 나 좋아해. 아니 근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트로 감성 고깃집 폭수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원빈이라고 합니다. 아~ 원빈 씨예요? 원빈 씨구나. 어, 가짜 이름이 원빈이 이상해. 아, 원빈 가짜라고요? 네, 원빈. 야, 저렇게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너는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 전혀 안 봤어. 누가 모르는 거야? 어? 형? 전혀 안 봤어, 진짜. 추리를 이렇게 한다고? 코난이 아니야. 막무가내, 막무가내. 야, 코난처럼 하네. 게임만 봤어, 게임만. 아니, 근데 이거 1년밖에 안 됐다고요? 맞습니다. 아마 제가 의도한 부분을 아마 다 제대로 느끼신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지붕만 빼고 모두 가짜입니다. 어? 가짜라고요? 네. 어? 가짜라고요? 네. 어? 가짜라고요? 네. 어?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든 기획된 일부러 의도된 요소. 아. 그러니까 이거 이런 먼지 이런 것도 다 일부러 다 일부러 한 지붕만 빼고 제가 다 일부러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레트로 감성의 세계관을 잡고 제 방에서 이제 손맛이 있는 이모님이 올라오셔서 서울에 고깃집을 차리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돈도 좀 많이 없으실 거고. 또 골목에 들어오실 거고 이러면서 이제 막 상상을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름 본인이 그 솜씨가 좋으신 한 분한테 빙의를 해서 만약에 그분이 식당을 차린다면 어떻게 할까? 네, 맞아. 배우 같은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세계관을 갖고 만든 거예요. 진짜 아이디어가. 그렇게 바라보지 마. 아니 근데 여기 지금 그냥이 아니고 뭐 황지살, 오도독갈비, 후춧볼살. 네. 처음 들어봐요. 요즘 주사위 목살 이게 뭡니까? 오는 고객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도 새로운 걸 좀 많이 만드는 게 제 일이니까. 아, 예. 아, 나 비빔 수제비 너무 먹고 보고 싶은데. 후춧볼살. 네. 처음 들어봐요. 아, 주사위 목살 이게 뭡니까? 네, 좀 어쨌든 오는 고객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도 새로운 걸 좀 많이. 아, 이름이. 비빔 수제비 너무 먹고 보고 싶은데. 나도. 맛있겠다. 비빔 수제비 너무 먹고 보고 싶은데. 나도. 종민 씨 얘기하고 싶으면 크게 얘기해. 왜 이렇게 중얼중얼 거려. 오빠 종민 옆에서 뭐라고요? 자꾸 따라 읽어요. 오도독 오도도? 오도도? 황지살? 그러니까 이게 타짜예요, 타짜. 자기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그 새우도 그렇잖아요. 먹어보지도 않고 야, 너무 맛있다 이러듯이. 일단은 좀 식사를 한번 좀 해볼까요? 예, 준비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한번. 아유, 맛있겠다! 아 근데 사장님은 진짜 같은데? 여기랑 안 어울려요. 아, 나도 너무 안 어울려. 아 근데 저 정도로 컨셉을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라면 전 솔직히 몸빼바지 입고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오셨다 오셨다. 우와 우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콩나물 무침 진짜 이거. 엄마 나 네. 콩나물 진짜 좋아해. 이런 콩나물. 이거 너무 귀여워. 저 콩나물은 진짜 옛날에 감사합니다. 도시락 반찬 저거 싸가잖아. 난리나 난리나. 이거 밥에 비벼 먹죠? 밥에 비벼 먹으면 난리나. 오 참기름이랑. 오. 저는. 아, 난 좋은 게 김치 씻은 거. 씻은 아, 김치 좋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오 씻은 김치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저 황지살 나왔습니다. 와 되게 특이하다. 이건 이게 황지살입니다. 황지살. 어디 분이에요? 어디 분이에요? 이게 항정살에서 기름기를 더 제거해서 저희만의 아~ 방식으로. 항정살 맛있지. 항정살 부분이라고. 이게 엄청 맛있겠는데. 슬슬 올려볼까요? 거기 올려요? 불을 센 불로 하셨다가 중불로 제가 아, 할게요. 센 불로 하다가 중불로 하라고요? 네. 완전 푸짐하다. 이상한데? 종민 지금 다 이상하고. 야 종민아. 예? 의심하는 건 좋은데 너무 다 의심하잖아. 잘 몰라. 식사는 잘 모르네. 어? 아니 뭐 죄송합니다. 저 감독님 옷 좀 걸어놓을게요. 종민이 원샷이에요. 아 종민이 원샷이에요? 감독님 옷 좀 걸어놓을게요. 종민이 원샷이에요. 제 겁니다. 아, 종민이 원샷이에요? 아 미안하네. 종민이 원샷 쓰실 거예요? 연예인입니다. 진짜 웃긴다. 그러네, 텐션이. 와, 한국 사람 메뉴가 딴 데는 안 아, 치소리가 안 나는데 왜 올려 자꾸. 아, 치소리가 나야지. 아유. 저봐, 저긴 치소리 나잖아. 아, 나 얘랑 같이 못 하겠네. 왜, 왜? 왜 그러세요? 치소리가 안 나는데 막 올려요. 지금 달궈지도 않았는데. 누가 잔소리 엄청 많네요. 누가 잔소리 엄청 많네요. 아, 나는. 아유,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유. 혼난다, 종민이 형. 아, 이거를 항정살을 말아서. 아, 이게 말았네. 마른 거예요. 어이. 아.
안돼. 한정살을 이렇게 동그랗게 한 게 독특하긴 하다. 얘 지금 이상해. 이상해? 네. 왜 동그랗게, 동그랗게 했어? 예쁘라고. 귀찮, 되게 귀찮거든요, 이게. 아, 귀찮다고? 그럼요, 동그랗게 한 게. 아, 다 일일이 재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저도 이제 고깃집을 해봤는데 이게 이 고기가 이렇게 생기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쉬워요? 아니, 왜 이렇게 동그랗지? 아, 정민이 고깃집 했는데 오래 못 했잖아요. 예. 오래 못 했잖아요. 예. 왜요? 잘 안 됐어요. 네, 지금 종민이가 예리한 말 했어요. 뭐라고요? 이 항정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려면 손이 되게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1억 매출을 올리려면 되게 막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당연하죠. 이거 언제 다 손질하고 있냐는 거지. 근데 또 한편으로 여기 계신 분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본인들은 아이디어로 컨셉으로 다른 데하고 다른 항정살을 만들려면 미리미리. 아, 다른 거잖아. 근데 그래서 이거를 마른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자, 우리 고기 좀 이제 드셔도 돼요. 좀 네. 드릴까요? 오빠 먼저 드세요. 드세요. 아, 저희 뭐 또. 고기 엄청 맛있다. 계속 봐도 잘 거야. 황지살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어. 오빠. 너무 맛있지? 오빠. 나는, 나는 이, 이거. 오 마이 갓. 오 굿. 이렇게 씻은 김치에다가 김치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묵은지 씻은 김치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런 맛이면 1억 나오겠다. 이런 맛이면 너무 맛있는데? 아 이게 너무 근데 이게 제가 장사를 해봤잖아요. 네. 너무 달라. 뭐가? 뭐가 달라? 다 너무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정리. 그러니까 좀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쩌란 얘기예요? 결론이 뭐예요? 오 맛있다. 결론은 맛있대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 저기 옷을 걸어가시네. 예, 예. 아 이거. 내가 저도 고깃집을 해봤는데 다른 데가 있어? 오빠 먹어봐. 여기 빠지고 있어. 아 있어요? 진이야. 맛있어요? 근데 이거 이거 콩나물 먹어보니까 이거 약간 우리 포도팀에서 만든 맞아. 그거는 좀 맛있는데? 아니 맛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나오신 여사님의 느낌의 어떤 맞아요. 그 집안에서 만든 콩나물 느낌이 아니라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한식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럴 수 있죠. 단맛이 날 수 있죠. 아니 저는 전형적으로 이 담음새가 우리 푸드팀이 만들어 놓은 너무 깔끔해. 그래? 네, 레트로하고는 안 맞잖아 이게. 게임 드릴게요. 이번 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내 마음을 읽는 자들입니다. 왜 내 마음을 읽는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 나 한 분씩 여러분의 가치관 알 수 있는 질문과 네 가지의 답변을 드릴 건데요. 나의 가치관? 예를 들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가족, 2번 성공, 3번 사랑, 4번 친구라고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미주 씨는 자기 순위를 정해서 내려놓고 나머지 팀들이 이걸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위를 맞추면 되죠? 그렇죠. 애립다. 제시 문제. 오케이. 지금 내 모습 중에 한 가지만 포기해야 된다면. 왜, 내 몸에? 오케이. 1번 얼굴, 2번 상체. 상체? 3번 하체. 하체. 4번 목소리. 오! 그니까 목소리 자체면 내 노래인 거죠. 그렇죠. 내 목소리가 톤이지, 없어지는 톤. 게 아니죠. 너의 톤이 아니라 노래하는 목소리. 내 얼굴이 없어지면 지금 얼굴이 아닌 거지. 어렵다. 그럼 뭐 성형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돼. 얘기하지 말고 써야 돼. 그러면 그렇지. 그럼 그거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야. 잠깐만. 이거는 그렇게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포기하고 싶은 거. 아니 그러니까. 뭐만 줘죠. 네, 알아요. 이걸 타고 여러분 서운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팬들도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아니가 그러니까 뭐 서운 뭐 해요. 자, yes. 출연하시죠. 자, let's go. 1, 2, 4, 3, 4, 4. 아, 2가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요? 나 2번이. 상체가. 상체? 야, 상체 부심 있어, 쟤. 어, 있어요, 그게? 근데 언니가 하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한 가지 포기한, 언니는 하체를 절대 포기 못해. 아니야, 제시는 목소리지. 목소리가 아닌 제시는 제시가 아니거든. 자, 정답은? 1, 2, 4, 3. 1, 2, 4, 3. 자, 정답은? 자, 정답은? 2, 3, 4, 1. 거봐, 이게 2번을 줘요! 일단 들어보시죠. 얼굴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제일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거는 제 하체예요, 상체예요. 오 마이 갓! 왜냐면 저 이미 이거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해도 돼. 전 당해도 돼요. 포기하는 이유가 상당히 뭐 우리가 전혀 상상력이 아니, 그러니까, 오래 했어. 아니 그리고 오래 했고 빼도 돼. 빼도 돼. 아니 너는 가면 돼. 근데 하지 마. 너는 가면 된대. 자, 다음은 김종민 씨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나는 네. 종민이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어요. 종민이는 정말 방송을 저랑 뭐 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종민이의 성향도 내가 어느 정도 알죠? 저 뭔데요, 제가? 아이예요, 이예요, 내가? 이. 아인데요? 아인데요? 와, 왜 이렇게 안 좋아하세요? 그렇게 오래 마르고. 자, 갑니다. 내가 되찾고 싶은 것은? 되찾고 싶은 거? 되찾고 싶은 거. 1번 젊음, 2번 사기당한 돈. 와, 사기당했어? 사기당했어? 많이 당했죠. 3번 진짜 사랑했던 여자. 4번 명석한 두뇌. 4번 되찾고 싶은 건데 명석한 두뇌가 이게 원래 없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초등학교. 두뇌 일단 쓰세요. 사망 때까지. 이번에 코요테 앨범 준비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있는 거지. 아이잖아. 본인이 너무 나이 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젊음만 안 할 수 있어. 왜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가장 1번은 젊음이거든. 예. 네. 아, 나 지금 시계인데 저것 때문에? 아.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했다.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도 나름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소환하는 것도 좀 약간 그렇고. 대박이야. 그렇다면 자, 그런데 명석한 두뇌에 대한 사실 그렇게 종민 씨는 큰 뭐 애착이나 예를 들면 그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2번이죠. 오빠 너무 되게 딥하시다. 현실적으로 사기당한 돈이에요. 사실 그렇게 종민 씨는 큰 그러니까 4번을 맨 끝으로 두고 2, 1, 3, 4. 자, 정답은? 우와. 하나도 안 맞았어. 하나도 안 맞았어. 야, 이런 사람이 어디서 나를 이렇게 깜짝 깜짝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너를 모르겠어. 와, 너는 나랑 안 맞는다, 너는. 이거 옛날 꽁트 같았으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맞아. 아, 오랜만에 옛날 꽁트 리액션 해보자,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자. 그러면 제가 네. 그래서 이 이렇게 하면 네, 아닌 거 이렇게 리액션 여러분들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종민이는 2, 1, 3, 4. 우와! 왜? 아닌데요?